메이크업 봤으니까요. 저희가 또 졸업사진 룩을 봐야죠. 오. 시대를 풍미했던 졸업사진 트렌드 지금 함께 볼게요. 이게 저요. 모나 삐룩. 그때 그 시절 국민 졸업사진 룩입니다. 저렇게 맞춰가지고 온 거예요? 다들 약속을 하고? 아니에요? 제일 깔끔하게 그쵸? 다 그렇게 입었던 거 같아요. 우리 때는 약간 이런 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단체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뭔가 튀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위하다 월드. 다다. 너무 심심하니까 점점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원톤 원피스에 걸그룹 스타일의 스냅사진. 오마이걸 스타일. 걸그룹 스타일. 걸그룹 스타일 스냅사진. 그리고 저 비틀즈 포즈는 우리 때도 근데 저거는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확실히 약간 이렇게 재밌고 특색 있는 졸업사진이 굉장히 인기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의정부고. 그래서 학생들 졸업사진만 따로 모아서 전시회도 열고 교육청 자체 방송에서 졸업사진 촬영 과정을 생중계하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대요. 저 학교가 어떤 네. 학교인지 너무 궁금해요. 교육생의 분위기가 어떨지 맞아. 더 재밌을 것 같아. 우리 한번 가볼까? 가보고 싶어요. 나 저렇게 너무 찍고 싶어. 그러니까 재밌게 잘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지 씨랑 희령 씨가 또 센스 있는 꿀팁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보라 씨한테 질 수 없잖아요. 질 수 없어요. 뭐죠? 졸업사진 여신이 될 수 있는 패션 스타일링 비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고! 우와!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데이어숍입니다. 데이어숍.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아 진짜 엄청 다양한 옷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정장이라고 해서 되게 무채색일 것 같았는데 굉장히 컬러풀하기도 하고 뭔가 화사한 느낌이에요. 취향껏 골라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럼 서로한테 골라주게 할까? 골라서 올게요. 올게요. 예진 씨는 이렇게 강렬한 색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색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예쁘다. 되게 잘 어울려요. 입어봐요. 예쁜데? 언니가 좋아하는 컬러죠? 응. 진짜요? 맞아. 우리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래? 네. 언니 잘 어울릴 것 같아. 나 저런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 이런 망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망사 예쁜데? 언니 스타일. 언니 다 입었어? 응. 나와주세요. 예쁘다. 너무 제가 고른 거예요. 피부랑 찰떡이다. 찰떡. 맞아. 제가 너무 잘 고른 것 같아요. 너무 잘 골랐는데? 예쁜 걸 골라줬어. 저는 어깨가 조금 이렇게 약간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체형이 예뻐 보이는 얼굴이 맞아. 작아 보이지 않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예쁩니다. 나 잘 고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희령 씨의 변신을 한번 볼까요? 그래. 짜잔. 훨씬 잘 어울리죠? 짜잔. 훨씬 잘 어울리죠? 잠깐만, 지금 왜 멘트가 강했어요? 예뻐요. 예쁜데 첫 번째 원피스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쵸, 제가 그게 너무 예뻤어요. 제일 좋지. 너무 예쁘네. 여기 보여야지 얼굴이 작게 나와.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난 팁이 하나 있다면 언니가 원피스를 입었잖아. 근데 이렇게 다리 색과 비슷한 베이지 색깔 부디를 신으면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효과가 맞아. 아, 이렇게요? 조금 굽도 사실 너무 높은 구두를 신어도 다 예쁘지 않고 맞아 너무 낮아도 다리가 짧아 보이고 맞아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높이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짜잔 어? 아 예쁘다 예쁘네 노란색 졸업사진 찍으러 가면 되나요? 그렇다면 포즈 한번 취해주시죠 어, 졸업사진 되게 좋은 거 맞나요? 왜 저래? 왜 저러지? 산책 남을 거야. 내가 모니터 찍고 있나요, 지금? 나도 나중에 저렇게 찍고 싶어. 한 번씩 더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 더요? 이번에는 각자. 나갑니다. 어, 또 다른 느낌이다. 예쁘네. 약간
여성스럽게 걸크러쉬하는 느낌. 안에 셔츠를 벗고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어? 아, 어, 진짜요? 어, 왜 안 왔어요?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엄청 짧고 짧았어요. 점프 수트예요. 아, 바지 바지야? 네, 바지. 너무 정장이 부담스럽지만 차려입고 싶을 때 약간 발랄한 느낌으로. 나는 1번. 저도 1번. 나도 1번. 저도 1번. 저도 1번. 1번. 짜잔! 특이한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서 꼭 들려야 하는 곳. 코스튬 플레이 대여샵입니다. 재밌겠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머어머. 진짜 우와. 다양한 게 많더라고요. 머리 색깔이. 그럼 나도 가고 싶어. 어? 이거 뭐야? 골룸. 골룸이에요. 골룸. 아, 저 빨간 색깔 너무 무섭다. 제 빨간색?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진짜 다양한 스타일. 야, 여기 그거다. 그거. 아, 우리 할로윈 때. 다들 할로윈 때 저런 의상 어디서 가져오나 했는데 저런 쇼도 있더라고요. 어, 야, 잘 어울린다 지금. 그래? 아,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왜 저러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탈길도 있습니다. 언니, 이거 언니처럼 생겼어. 언니처럼 생겼어. 진짜 이게 귀여워 싶어. 아, 저기서 하루 종일 볼 수도 있겠다. 오, 색깔별로 가발이 이렇게. 진짜 넓은가 보다. 진짜. 되게 커요. 어, 다 있네.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혜연 씨 여기서 입고 싶은 게 있나요? 어, 저는 공주 옷 입고 싶어요. 개인 옷은 짜잔. 공주. 연주회에서 입을 법한. 와, 진짜 다양하다. 저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오, 그럼 언니는 해리포터 옷, 나는 공주. 다 입었어요? 네. 나와주세요. 저 해리포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보자. 귀여울 것 같아. 해르미온님. 귀여워. 우와, 해리포터네. 귀엽다. 진짜 그대로야. 해르미온님, 해르미온님.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짠. 우와. 연복을 입었어요. 예뻐요. 알았어. 알로모우라. 알로모우라. 가게끼야. 아, 이거 진짜 웃길 것 같아. 짜잔! 귀여워. 귀엽다. 아, 이쁘다. 뭔가 되게 신나지? 기분 좋아요. 신나지? 빙의도 뭐. 하나, 둘, 셋. 아, 재밌네. 나도 입고 싶어. 우리 그러면 팔로우미 친구들에게 골라주게. 어,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게 하자. 우리가 이걸 고르고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 헐! 공개요! 아, 우리 도발적이다. 굉장히 세다. 어, 뭐가 세지? 우리 혼나는 거 아니겠지? 저걸 왜 가져왔냐고. 짜란! 네. 준비했지? 뭐 강렬하다, 강렬해. 전혀 안 돼요, 완전? 어, 이거 내, 이거 내 건가? 어, 보라야, 이거 너 거 같아. 어, 이거 아까 그거다. 근데 종이가 표정 안 좋아. 어떡해. 표정 안 좋다, 지금. 왜 공주시라고 그래요? 넣었던 거 알게. 벌칙사인 같은 느낌. 희 언니가 이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진 언니. 네. 너무 섹시해. 섹시하죠? 몸매 라인이 너무 진짜 예쁘니까. 예뻐서.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아, 너무 예쁘겠다. 이거 입어, 이거 누구 한 명 입어. 그거 누구 입을까? 그래. 그럼 나 공주님 옷 입어도 되나? 해리포터 입어. 아, 아, 그래야겠다. 그래, 나 입어봤어, 안 입어봤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돌아주세요. 네. 시작! 쭉! 짜잔! 어,
아린양. 네. 마음에 드나요? 저는 너무 귀여워요. 이게 수미 언니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스페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흑역사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보라양 정말 공주공주하네요. 저는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님 같아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어 저는 약간 천민민 노래 같아요. 지금 폼이랑도 잘 어울리고. 나 근데 신발을 마치 그러니까. 이거 입고 올 것처럼. 어, 이렇게 신발까지. 마치 그쵸? 그 귀걸이도 마치 이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해도 네 될 사람들은 된다고 저는 네. 이렇게 찰떡처럼 네 스타일링이 되었습니다. 어, 네 마치 꾸러기 머리. 네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죠 머리. 약간 잠옷필인데 네. 마지막 일양양 윙가디올레비오사. 좋아요. 그럼 우리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해요. 아린이 진짜 시선강탈. 너무 귀엽다. 아린 씨가 입으니까 훨씬 네.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린은 진짜 귀여워. 자, 이제 우리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바로 성공 네. 확률을 높이려면 장비빨, 아이템빨이 필요하다는 거. 와, 정말 다양하게 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요. 진짜 뭐 어마어마하다. 정말 어마어마한 게 가운데 있네. 시선 강탈이에요. 어머나. 사실 시상식 갈 때 몇 번 입었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티가 많이 나잖아요. 어. 근데 요즘은 엄청 자연스럽게 잘 나온대요. 이렇게 진짜 특히 이제 옆라인 많이 찍잖아요. 졸업사진 할 때. 그때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S라인 이렇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뭐예요? 발 깔창인가? 아, 깔창이다, 깔창. 근데 양말처럼 신는 깔창이에요. 아, 우와, 되게 우와. 되게 대박이다. 오, 신기해. 그치? 진짜 가지고 싶다. 아, 이거 저희 집에 있어요. 저한테. 압박군데? 아, 진짜요? 압박스타킹? 압박스타킹. 이거 되게 긴 거. 맞아. 우와. 발 바닥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건데 이거 하고 자는 거예요? 네, 네. 부종 완화해주는 거. 이게 뭘까요? 나 이거 알아. 뭐지? 어? 이거 목에 어깨 펴는가? 땡! 어? 아니에요? 이거 잘 때 V라인 해주는 거예요. 아. 리프팅 밴드. 어, 나 필요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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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V라인이 와. 되면서 알죠? 어, 이거 약간 V라인 리프팅 만들어주는 게 얘는 우리 이제 졸업사진 아침부터 열심히 새벽부터 아. 준비해가지고 이제 찍어야 될 때 막상 머리 막 떡지고 이러고 앞머리 티슈입니다. 우와! 앞머리 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젖을 것 같죠? 마르나 봐요. 오히려 머리에 닿으니까 안 그래. 아니에요, 여러분. 젖은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닦으면 갈라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완전 살찔게요. 이렇게. 이거 뭐야? 오! 어? 파우더. 파우더. 아, 떡진 머리에다가 파우더. 이거 진짜 좋다. 나는 그냥 얼굴에 하는 파우더로 머리에 했었거든. 맞아. 어, 맞아, 맞아. 나도 기름 종이로 막 이렇게 하고. 맞아. 아, 그렇게 한 다음에 미니 고데기로. 나도 이거 있어요. 한판 세트예요, 완전. 그러네, 이렇게 같이 있어야겠네. 색이다. 그럼 뽀송뽀송하게 사진 찍기 딱 직전에 하면 되니까. 그치? 이건 충전해서 쓰는 앞머리. 아, 나 저거 있었어. 앞머리 있는 사람한테 좋은 거. 맞아요. 저 이것도 사야겠어. 이제 앞머리 자르고 왔는데. 그러게. 앞머리도 지 가져가, 몰래. 알았지? 몰래 가져가. 몰래 가져가. 이게 뭐야? 픽서? 픽서. 아, 화장컵 써. 안 좋아지네. 안 좋아졌다. 감쪽 같은데? 네. 의미가 없어. 아, 정말 감쪽 같아. 어? 고정됐어. 그쵸? 셀카봉이 왜 필요하지? 이건 뭐야? 졸업사진 찍을 때 친구들끼리 많이 셀카봉 이렇게 찍는 건가? 어? 여기 이건 뭐야? 어? 들었다. 불. 어? 불 들었어. 어? 들었다. 불. 어? 불 들었어. 우와. 아, 아 하얀 조명. 조명.
거울도 있어요. 우와. 어머,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이렇게 빗을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나도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아파? 안 돼, 안 꺼져. 우와, 똑똑해. 똑똑하다, 똑똑하다. 얘는. 우와. 엄청. 미쳤어. 여기까지 돼. 아, 삼각대가 아니라 셀카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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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다르네요. 그쪽 아니에요? 요술봉 아니야. 요술봉. 길게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아, 이거 한 10명에서 20명 단체 이거 진짜 대박으로 찍을 때. 그리고 이거 혼자 여행 갈 때도 좋고 하세요. 진짜 혼자 찍어줄 사람 없으니까. 괜찮다. 처음 보는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어, 우와. 폴라로이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나도. 나도. 예쁘다. 어, 너 거네. 야야. 잠깐만, 우선 한번 찍어볼게. 귀여워. 하나, 둘, 셋.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피사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너무 예뻐. 이거 안에 봐봐. 그치? 왜? 뭐가 달라요? 어,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야, 달라. 나 봐봐. 기분상 아닌가? 우와, 진짜 예쁘게 나왔어. 헐. 헐, 대박. 잘 나왔어. 귀여워.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다고 한다. 고장 나면 네가 사야 돼. 어? 어? 잠깐. 어? 어? 잠깐.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잠깐. 우리 둘만 나오게. 야, 잠깐. 빨리 올라가. 빨리. 찍었어. 찍었어? 찍혔어. 찍혔어요. 우리 보라는 엄청 침착하게 그래도 해내고 있습니다. 나왔어. 아, 너무 어두워. 어? 아, 너무 어두워. 꽃다방이 있어. 꽃다방 하나씩 한번. 어? 생화다. 헐, 들어봐. 생화야. 생화. 나 가짜잖아. 완전인데. 대박. 학교에서. 아니, 이거 왜, 언니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왜, 언니 왜? 거 아니야, 이거? 보라 주세요. 보라. 아, 어, 보라 사이 거래. 오케이. 보라 사이 거래요? 빨리. 돌려서 달라고. 얘기했는데. 네. 돌려서 얘기.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졸업사진 때 하는 거야? 아니, 턱. 이렇게 해서. 싹 머리. 싹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예쁘다. 생화예요, 심지어. 오늘 줄 달렸어요? 우와! 이거 까먹자! 인간 달렸어요, 인간! 강결 아가씨입니다. 아, 너무 웃겨!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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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근데 나 제일 궁금한 게 있어. 이 뒤에 저건 뭐죠? 우와! 얘 뭐지? 예진이가 졸업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 예진이 거. 이게 퍼플 언니. 퍼플 언니. 아린이 거. 아, 넥타이야. 지금까지 이런 아린이 졸업은 거. 없었다. 아린이. 아, 뭐야. 이거 이렇게 목에다 하는 거야? 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우리 점점 벌칙으로. 나 이거까지 되게 좋았는데. 이거. 점점. 졸업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송이. 진짜 이 방송. 이 자리 언제 졸업 사진이 흑역사가 아니라 이게 흑역사야. 밑자리 엄청 돌아다니는 표정이에요. 보라씨. 우리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 같아. 귀여워. 보라씨. 귀여워. 그렇게 예쁘게 웃지 마요, 이렇게 하고. 아린냐. 이 사이로 코가 나왔어. 오, 진짜. 아, 어떡해. 다녀왔어. 아니, 너무 웃겨. 자, 사진 찍겠습니다. 귀여워.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하나, 둘, 셋, 착각. 스팅